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목소리라도 제가 높여서라도 전해질 수 있으면 전해줘서 김정은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하시라고요.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습니다. 파리 목숨처럼 죽여가지 마시고 이제 그들도 자유의 길로 나올 수 있게 길을 터놔주세요. 이제는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다 접었고요.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23년 만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2년 만에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명의 제가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험한 곳을 찾아 헤매야 되니까 동생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항상 선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동생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선불을 주고라도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지만은요, 희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내 동생을 위해서 아직도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탈북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